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대장동 게이트의 화천 대유의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경재 변호사가 최근에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 고문 변호사를 맡은 사람 규모가 한 3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직접 김만배 이 머니투데이 기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는 지금 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어, 이, 이 말하자면은 실질 소유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김만배 기자가 어, 이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화천대유는 또이 성남의 떨이라고 하는 어, 이 특수목적법인의 단1%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배당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만배 기자가 지금 머니투데이에 법조 출입하는 기자를 30년간 했다. 그러니까 법원 또 검찰 여기 출입을 30년 동안 하면서 지금의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신참 때부터 쭉 지켜봐 왔고,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인맥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한출입처에한 20, 30년 있다가 보면, 거기에 대부분의 역사를 다 알게 되고, 인맥을 다 구축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전문이고, 자칫하면 거기 있다가 보면, 브로커가, 기자가 브로커가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성향입니다. 어떤 판사가, 어떤 변호사가, 또는 어떤 검사가, 이, 이 분야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해서 도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 김만배 기자는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이 법조에 있는 인물 또 인맥들을 통해서 자신과의 오랜 관계에 통해서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 여기에 관계를 맺도록 그러니까 법무, 법률적인 자문을 맺도록 했다. 자, 그러면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같은 이런 회사가 기본적으로, 뭐, 어, 자본금이 3억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30여 명의 에그 자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 왜 30여 명에 대한 자문 변호가 사 필요하고, 이미 변호사가 들어간 사람만 하더라도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 또 조현성 변호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자, 남욱 변호사, 여기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벌써 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 지금 24명 더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본금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회사에 30명이나 되는 거물급 법조인들이 자문을 하고 있다 하는 이유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어, 이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 관련된 이 사업을 하고 또 전개하면서 자이 법조 인맥을 구축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한것 아니었까? 그 전에 이 보면 어 위례 신도시를 할 때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성남의 떨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어 지금 이렇게 뭐 어, 화천동인 1호, 천하동인 1호, 뭐7호까지나왔듯이 위례도 위래, 푸른 위례 1호, 1호 이런 식으로 위례 파트너스 1호, 2호 이런 식으로 거의 수법이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서 했던 방법을 가지고 그랬고 판을 키워서 이 성남 여기 이 대장동 어, 개발을 했고 또 다른 개발을 뭐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뭔가 더큰 판이 필요했다. 그래서 법조인들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뭔가 쭉 하나의 카르텔을 만든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업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드는데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아주 수상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천대유의 이름을 올린 한곰 변호사 등은 서로 존재에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다설로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 나도 거기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본인은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로만 몇 차례 자문을 해줬다. 그런데 여기에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라 직접 와서, 와서 어, 설명도 하고, 뭐, 업무도 봤다. 지하에 있는 이 업무, 이 전선을 지화화 하는 문제도 뭐 상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봐서, 어, 이들에게, 에, 그, 자문료를 거저, 거저 주고, 어, 그리고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결정적으로 무죄를 내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후수례죄라고 해서 지금 이 인권단체, 이 변호사단체가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수례다.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해주는 대가로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무죄가 등화한 뒤에 실제로 권순일 변호사,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는 뒤에 매달 1,500만 원씩을 줬다. 이게 바로 사후수례죄, 사후내물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화천대유나 청화동인 등등이 이재명과 관련이 있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미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강찬호 변호사도 그렇고 조현성 변호사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 자, 대부분 본인이 변호사 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어뭐 변호 변호를 해 주거나 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과 이재명이 관계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판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가 30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단지 이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의 법률 자문은 그 대표인 어이이 이 대표, 그 어, 여기 어 화천대유 와, 천하동인, 성남의 뜰,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 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법률입니다. 이유상이라고 하는 법률, 어, 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30명이나 되는 이 변호사가 필요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내물을 준, 또는 돈을 주고, 어,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어, 이 대선을 하는데 나중에 뭔가 캠프 역할도 하고 법률 자문 역할도 하고 또어 뭔가 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반패막이로도 사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나 천하동인 이명심 작태가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됐던 어,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니까 적각 본인이 받아왔던 이 자문료 1억 5천만 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왜 기부를 할까? 문제가 되니까 받아서는 안될 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문을 해왔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 역할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변호사로서 등록도 안돼 있고 그런데 정작 거기 쪽 이야기 들어보는 그게 아니라 직접 와서 거기에 뭐 업무도 봐줬다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말과 이또 화천대유 쪽의 말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를 봐주지 않고 그냥 돈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통상에 그렇게 몇 천만 원 받은 것 아니고, 통상에 합당한 보수를 받았다. 합당한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합당한 보수로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받은 사람이 있는가? 어쨌든 여기 어. 많은 사람들이 30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둘 이유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어, 이 의혹을 해소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30명이 누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 6, 7명 외에도 또다시 거물급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자, 여기에 에,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위축할 사람이 그냥 보통급이 아닌것 같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은 특검이고 이러는데, 자, 여기 드러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다. 여기 변호사 두 사람은 아예, 에, 천하동인의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다 배당금을 그러니까 변호사가 배당금도 받아갔으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관계될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관계를 했던 사람이거나 뭔가 사업적으로나 또는 로비를 할 창구거나 또는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수습을 해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변호사 30명의 정체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물이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